아, 저기 1대1로 해서 그러니까. 왼쪽부터 1대1로 AOL 사인 CD 갖고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트와이스 사인 CD. 아, 트와이스 맞습니다. 트와이스 제가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한 명씩 하겠습니다. 한 명씩 가슴 비슷하게 생겼다. 좋습니다. 시작. 최고였어, 그거. 진짜 그 늘어진 가슴이라든지 이 배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아이언맨이 헐크 잡으려고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뚱뚱한 아이언맨. 그거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힘이 너무 세서. 야, 삼시 당하고 있어.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아, 대표로 선발된 인원은 제외하고는 나머지 퇴수! 야, 저기는 일곱 명 대표 빼고 빼도 저기도 잠깐만 어디가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기 제자 7등을 정확하게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처럼 어디가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강력하다 진짜. 아. 덩치 좋은 장병들만 훔쳐놓은 어벤져스인 줄 알았습니다. 야, 서로 좀 잡혔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세 명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요번엔 아, 진짜 타겟팅. 그러니까 타겟팅으로 이길 자신 1번 교육생부터 현전포고 해봅니다. 물론에 춥다. 그냥 나가라. 나이스 멘트!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총동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좋아, 입만 살았다! 누 날이라도 빼겠습니다. 오케이, 뽑아버려! 삼아라! 야, 빨리 뽑아! 나도 뽑아! 아마! 들어와, 그냥. 이름명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두명 친구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너희들을 날려버릴 거야! 어디까지? 키스마이까지! 재미 한 번만 해. 마지막! 나한테만 그래! 진짜 계속! 마지막으로 끝나는 비교! 패배로 장식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이야! 유영철 2병! 미안하지만 난 2병이 아니라 1병이다. 아, 난 3병입니다. 아, 현장 보고 의지 잘 봤습니다. 아, 팀 응원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구? 알바! 우리가 누구? 알바! 승리는 누구? 알바! 싸이다. 준비됐습니까? 아! 아주 저들에게 귀가 아플 수로 한번 우리의 응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Shut up, baby. Shut up, baby. Shut up, baby. 그 팔이 겨드랑이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근육이 그 정도 했으면 여기가 되게 땡길 법도 한데 또 팔을 올리고 계시더라고. 자, 그만해. 오보경씨. 준비!
단연 에이스는 문세윤 교육생. 뭐 몸을 만지고 막 때리고 막. 저는 남자들하고 이렇게 자면서 손 닿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내 몸 만지기 싫었어. 지금 올리는 걸 잘못합니다. 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그 늘어진 가슴이라든지 이 배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아이언맨이 헐크 잡으려고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꿀뚜한 아이언맨 그거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힘이 너무 세서 야 삼시 당하고 있어.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문세윤 대동 승리자는 아조승!
벌칙을 조건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수리 대대 장병 여러분, 이번 유격 훈련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서도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긴 시간 세상에서 제일 진지한 모습으로 임했던 게 저도 처음 봤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격 훈련간 우승자에 대한 표창 소개하겠습니다. 2포대 이병 홍석규, 3포대 병장 신완동, 공포대 우리 조에서 후보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허경원 교육생과 김기리 교육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후반에 김기리 교육생이 정자세로 잘 받긴 했습니다. 허경원 교육생도 이번에 좀 받을 만하지 않았나. 거의 다 성공했는데. 내 집 마음 한구석에 내 이름 불리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 예전에 또 저도 상표를 받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했는데. 공포대 상병 이준석, 이병 김기리. 이병 김기리, 우수교관 하사 정석규, 우수조교 병장 박준현, 일병 전승윤 이상 8명. 유격 대대비대 응예! 유격! 유격! 김기리 교육생이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허경환 교육생을 보고 웃었습니다. 왜냐면 내심 기대했습니다. 허경환 교육생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받아서 쌤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리는 들었을 때 좌절과 질투, 시기, 아쉬움이 많이 교차를 하면서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되는데 큰 박수를 마음 넣어서 치지 못했습니다. 헛박수 손 털듯이. 명 김기리 감사합니다. 기리기리 기억될 유격왕 선발과 함께 어느덧 유격장과의 작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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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 순간 저도 고개를 계속 숙인 게 우리에게 박수를 쳐줬는데 그냥 너무 뿌듯했습니다.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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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격의 마지막 단계인 행군을 끝으로 드디어 그리웠던 생활관으로 복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야. 와. 와. 우리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됩니까? 무사 복귀의 기쁨을 나누는 병사들. 그리고 꿀맛 같은 저녁 식사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그 진호부터 들어가서 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세윤, 이병은 몸무게만 재십시오. 원래 몸무게 몇 킬로였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0.7이라고? 화장실 갔다 오면 18. 밥 3끼 먹지 말아요. 안 가면 22. 자, 118이냐 120이냐 그 사이냐. 세훈이 지금 몇 킬로야? 가령. 네, 한 들어올 때 한 22 정도 찍은 것 같아요. 122? 야, 혹시 119kg 아니야 지금? 천지 차이잖아. 제가 볼 때는 요 느낌이면 한 11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18 정도.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지금 이따 키는 안 자, 보통 120이라고 그랬는데. 자, 가만히 계시면 체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몸무게는 123. 123. 1kg 더 쪘습니다, 유격하고. 우와, 쪘네. 어떻게 살이 쪄?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몸무게가 찝니까?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초코바도 한 다 먹고 뭐 다 뭐 다 집어넣고 다 햄버거도 먹고 또 밥도 먹고 뭐 다 먹지 않았습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할 거야, 전체 신고. 아, 전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면 세쪽 하고 여러분들 원래 전투복으로 한복을 한다. 이따 오네, 형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진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아, 정말 이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병사들. 아, 역시 남자는 의리예요, 의리.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제 마지막 퇴소식을 위해 이동합니다. 출시하겠습니다. 뱀기들 경기! 백마! 백마! 바로! 이어서 포대장과 악수가 있겠습니다. 포대장이 내일 이침식인데 내가 여기서 받는 마지막 병사였어, 사실은. 그게 되게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병 허경환! 포경환 이병도 끝까지 포기 않고 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모습을 계속 갖고 계속 건승하길 빌게. 이진호 이병. 형 이진호. 눈을 못 보겠습니다. 목 쉴 때까지 소리 내느라 고생 많았어. 친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지나고 나니까 너무 또 그게 아름다웠고. 잘 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 개그맨들이어서 좀 군 기간 오히려 해이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잘해줬어요. 정말 진지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하나가 된 개그맨 병사들. 사람을 웃기는 힘은 진정성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기며 힘차게 전진합니다.